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.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 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. 조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. 조 씨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 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